이렇게 최근에 이 더보이즈의 비글 멤버가 둘이 더 늘었다면서요? 네.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이름이 땅콩호두라고요? 네. 더보이즈 제이콥입니다. 저희가 이제 우리 집에 해피가 왔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. 네. 그 유기견들이 입양되기 전에 임시 보호자의 역할을 저희 더보이즈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와 생활 같이 하고 있는 호두, 땅콩이가 좋은 분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강아지들 사지 말고 입양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예쁜 마음이에요. 저는 이번에 땅콩 호두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 G.O.D가 어린아이와 함께했던 프로그램 데뷔할 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,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땅콩 호두도 너무 친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떠나려고 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되네요. 워낙에 잘해주니까. 그리고 더보이즈가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. 네, 신인상 이관왕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지만 저 친구들은 되겠다 했거든요. 근데 벌써 이렇게 신인상 2관왕을 했습니다. 학년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항상 말했던 게 더보이즈의 목표가 신인상이었는데요. 이번에 신인상 두 개를 받고 진짜 너무나도 고맙고 이번 앨범을 더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멋진 무대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들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뭐 신인상 2관왕이라는 그 타이틀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더보이즈인 만큼 이번 앨범 정말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더 스피어라는 의미가 궁금해요.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저희 데뷔 앨범 더 퍼스트는 저희를 소개할 앨범이었고 그 다음에 앨범인 더 스타트는 저희의 신차 출발을 알렸다면 더 스피어는 저희만의 매력으로 가득 찬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그런 내용의 앨범입니다. 네,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번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. 제대로 된 앨범, 멋진 앨범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매력들이 어떻게 무대에 또 앨범에 녹아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우리 현재 씨. 네, 더보이즈 현재입니다. 네, 저희 12명이 각기 다른 매력이 부여드린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현실 속의 더보이즈 모습과 그리고 꿈 속의 더보이즈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